꺼리는 음식이 있죠. 1위, 두 번째, 세 번째는 조금 가려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제 전통성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설법이기 때문에 말없이 선조를 따르는 그런 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만신 선생님들, 애기씨들, 음식은 가리는 거는 기본적인 거 아시죠? 첫 번째, 뭐 소신령이 애동 때 먼저 차고 들어오시는 분들은 비리고 구린 걸 원래 멀리 하잖아. 그러다가 육성수가 막 움직이면 안 먹던 고기에 뭐 족발에 뭐 하다못해 선지탕도 드시고 내장탕도 드시고 막 그렇게 드셔요. 저도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처음에 소신령 올 때는 뭐 말라가지고 나물만, 온갖 나물, 풀떼가리만 먹어갖고, 진짜 떨려. 이 영양 부족이 오는 거야. 영양 실조가. 근데 이제 이거는 세월을 떠나서 제자라는 타이틀을 가지신 모든 분들, 모든 선생님들이 꺼리는 음식이 있죠. 1위, 보신탕. 보신탕, 게인데 원래 흰 게는 이제 조상이라고 하고 영물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꿈에서 선몽도 많이 받고 뭐 검은 게는 저승사자에 비유하듯이 일단 게는 소와 마찬가지로 조상을 의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피똥 싸는 게 있어. 개고기, 보신탕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 용봉탕. 우리가 이제 말하면은 그 거북이, 자라 뭐 이런 거를 한약재를 넣어서 이렇게 달여서 물론 건강상 먹는 거지만 그게 용궁줄과 또 연결이 되고 절대 막 기겁을 하죠. 그래서 아직까지 용봉탕이나 이런 걸 드시는 제자분은 실제로 본 적이 없고 세 번째는 뱀탕, 이 사탕. 도대체 이 뱀탕 왜 먹는지 모르겠어, 나는. 그리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노마신 선생님 말씀은 뱀이 원래는 성경에도 그렇고 다른 거에도 그렇고 원래는 뱀신을 또 모신 종교가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사악함, 사탄, 그 잡귀, 악마의 대표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과 상념이 산란스럽게 한다. 그래서 뱀탕을 아주 기겁을 합니다. 그 다음이 아까 얘기했던 뭐 자라탕, 같은 계통이죠, 용봉이랑. 그 다음이 이제 파평윤씨. 파평윤씨 우리 그 자손들은 잉어를 절대 안 먹잖아.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잉어, 붕어 뭐 이런 거 절대 안 먹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머지는 평범하게 먹죠. 그래서 우리 이북 만신들의 설례를 보면은 어디 기도를 가거나 이러면 이제 비리고 구린 거, 그러니까 비린내 나고 구린내 나는 거는 절대 안 먹는 설이 있어서 옛날 노만신 진짜 뭐 50년, 100년 전에 우리 대만신 우리의 선조분들께서는 유일하게 드신 게 고추장이었대. 지금 애동들은 이렇게 음식을 가려야 되는 예법에 대해서도 좀 자유로운 부분이 어쩔 땐 저도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죠.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가려야 되는 것과 먹지 말아야 되는 것 기본은 비리고 구린 거 크게 얘기하면 거기에서 세분화를 시키면 용봉탕, 보신탕, 뱀탕, 뭐 자라탕 그리고 이제 잉어탕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곰의 웅담, 쓸개즙 막 이런 거 생명을 다루는 부분에서는 조금 가려야 되지 않냐. 이거는 이제 전통성이고 지금까지 내려온 설법이기 때문에 말없이 선조를 따르는 그런 예법입니다. 신가물이 세고 돗줄이 세고 집안에 빌었던 공덕이 있고 돗줄이 세다는 거는 이제 미르, 뭐 부처님, 산천 칠성, 미륵 칠성 이런 데서 많이 빌었던 공덕이 있는 집안은
보신탕 이런 혐오식품 드시면 자손들 작살납니다. 제자가 아닌 일반인도 가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감을 높으신 분들도 음식을 가려주는 센스. 어떤가요? 도움이 되셨나요? 사랑하는 꽃님들, 오늘도 즐겁게 시청해주신 많은 분들에게 사랑을 전합니다. 빠샤!